울산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울산 한 바퀴 시간입니다. 아, 탱크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재미를 줄지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제가 이 울산 시대 시청자분들께 어디를 보여드려야 재미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경치와 뭔가 의미까지 담은 그런 곳을 제가 다녀왔는데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치도 좋은데 의미도 있는 곳이다. 네. 아, 궁금합니다. 자, 탱크 씨와 함께 떠나보시죠. 그리고 대학원전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네요. 춤을 추고 계시죠? 탱크!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울산 중구에 위치한 폴리텍 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말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죠? 지금 뭔가 신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다들 몸을 풀고 계시는데 무슨 가을 운동회라도 하는 걸까요? 저도 참여해서 같이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다들 거리도 여유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일단 분들인데 저도 따라서 몸을 풀어봅니다만은 담당 관계자님 모셔놓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연유를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오늘 병행성 걷기대회라는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병행성을 쭉 돌 건데요. 우리 병행성은 우리 중구를 떠나서 울산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자 또 국가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행성을 걸으면서 병행성의 어떤 역사적인 공간도 볼 수 있고 또 오늘 운동도 하면서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시민분들과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시죠! 출발! 바로 걷기 대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걷기 대회. 아, 이거 진짜 뭐 무리할 일도 없고. 네. 짙어가는 가을 속에 경치를 보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짙어가는 가을 속에 병영성 걷기 대회. 지금 도심 속을 향해서 병영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시민분들도 안전수칙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계시고 곳곳에 보면은 안전요원들도 배치되어서 정말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대체도 안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과해도 괜찮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 과할수록 좋죠. 네. 안전. 아이, 멋지다. 엄청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야, 끝내주네. 지금 저희가 걷기 대회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경상좌도 병영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를 모셨. 네. 자,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은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가 머무는 역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성곽입니다. 그래서 병영성은 조선 초기 경주에 있던 병영이 1417년 이곳으로 와서 지어진 그러니까 조선시대 군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적을 맞는 여러 성곽 중에서 그 성곽을 관리하는 군사령부라고 보시면 군사적 요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을 저희 한 번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울산은 끝없이 멋진 곳이 나옵니다. 예. 힐링 도시 울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팀장님, 지금 저희 병영성을 같이 걷고 있는데 지금 병영성이 뭔가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뭐 치성 1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치성은 성벽 으로 바깥으로 돌출시키는 성벽인데요. 주로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영성 같은 경우 기록에 의하면 치성이 21개소가 설치됐다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병영성이 군사적 요충지라는 그러네요. 걸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러면은 화살도 쏘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봤었던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얘기네요.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야, 정말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시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도시가 그러네요. 이렇게 있고 막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막 외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 소름이 막 돋는데. 네, 그럼요. 와, 여기서 이 성을 지켜내고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여기서 목숨을 걸고 저기서 싸웠을까. 네, 그런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네, 지금 병행선 걷기 대회 한참 진행 중이고 시민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지금 참여하신 시민분들 한번 만나서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병행선 걷기 대회 지금 참여 중이신데 예,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병행선 걷기 대회 참 힐링도 되고 모처럼 운동도 되고 정말 주최석에 감사드립니다. 병행선 이렇게 걸어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짜고 한 것 같은데 딱 타이밍을 맞추셨는데.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좋다. 우리 어머님 지금 여기가 네. 굉장히 좀 역사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아이들과 함께 걷는데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역사적으로 도움도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 울산 분들은 인터뷰도 잘해주세요. 네, 잘해주시죠. 정말로. 울산 시대가 나은 우주 대스타 아니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우주 대스타를 만났습니다. 와, 큰애기 여기서 뭐 하는겨? 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큰애기입니다. 우리 남이상의 울산 시대 나와가지고 네.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또 남인석의 울산시대 엔딩 요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 여기는 무슨 일입니까? 아, 여기가 이제 병영선 걷기 대회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 중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요새 연예인병 걸리셨다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또 나왔죠. 아, 소통이라 하면 지금 사진 찍어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머, 저희 지나가면서 인기? 살짝 보기 봤는데 아,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네요, 오늘. 아하, 저도 여기 옆에 선 김에 사진 하나 찍어드리겠습니까? 아, 그럼. 같이 하나 찍어주시면 감독님 하나 둘 셋 인기 많죠?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애들 사진 찍어달라고. 네. 자전거 한 대만 덮어볼게요. 자, 섰습니다. 네, 병영선 걷기 대회 저희가 병영선을 한 바퀴 싹 돌고 피니시 지점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금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경품 추첨을 지금 뒤에 보시면 하고 있는데 감독님 1등이 테레비를 준답니다. 이만한 거. 저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드컵 앞두고 최고예요. 55인치 LED TV의 주인공 뽑겠습니다. 진짜 주네. 우리가 행운의 주인공. 저 제가 받을 줄 알고. 30번. 아니 울산 대단해. 이런 거 보면. 아, 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투호 놀이. 투호. 네. 투호.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저 못 넣으면 잠깐 못 가는데. 네, 짙어가는 가을 속에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뭔가 도심 속에서 문화와 역사를 되새기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힐링했던 이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걷기 대회뿐만 아니라 병영성 항상 열려 있으니까 병영성에 오셔서 의미를 좀 되새기시고 너무 좋다. 힐링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탱크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탱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아, 잘 봤습니다. 네. 아니 정말 저 성이 되게 낮아서 이게 무슨 성인가 싶지만 네네. 막상 예전에 네. 진짜 외군들 몰려고 이럴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치성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서서 이렇게 화살로 그렇지. 외구를 윗부분이니까. 맞고 예. 저는 거기 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네. 저런 돌 하나하나 옮겼을 네. 우리 선조들 생각하면 가슴이 짜릿하죠. 약간 좀 묵념을 하는 네.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울산은 파도 새로운 곳이 또 나와요. 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대회라고 네. 하지만 뭐 경쟁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경품도 저렇게 나눠주고 경품도 주시고 월드컵 앞에 앞두고 이 큰 텔레비전을 또 소문을 주십니다. 제가 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울산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탱크 씨가 멋진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병영성 고맙습니다. 네. 탱크 씨. 감사합니다.